네, 2년 전 의정부 화재 참사처럼 이번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의 피해가 컸던 건 필로티 형식의 건물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실제로 살펴보니 불이 났을 때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. 원종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화재 참사가 발생한 제천 건물과 같은 필로티 구조는 불이 났을 때 거대한 아궁이가 될 수 있습니다. 1층에 주차된 자동차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1층 외부의 공기가 출입문을 통해 유입되며 유독가스가 빠르게 건물 안으로 퍼지기 때문입니다.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진압이 중요합니다. 하지만 현장을 점검해보니 대부분의 필로티 천장엔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.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필로티 구조는 전부 다 스프링클러 배제가 됐고. 그나마 있는 소방시설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거나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습니다. 누구든지 즉시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열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열수 없게끔 이런 장애물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. 불이 났을 때 탈출구가 마땅치 않은 경우도 문제입니다. 이렇게 필로티 구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가 대부분 1층 출입구로 유입이 되는데요. 문제는 대부분의 필로티형 건물들은 이곳 외 별도의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.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그쪽이 연기가 들어온다든가 화염이 들어온 쪽으로 방향으로 피난을 할수 없기 때문에 양방향 피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반대편 쪽에 별도의 피난구를 추운 겨울 필로티 천장 안쪽에 배관을 보호하기 위해 스티로폼 같은 가연성 보온재를 넣어두는 경우도 많습니다.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 필로티 건물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. SBS 원종진입니다.